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산미 있는 커피를 판매하고 싶은데 손님들이 고소한 커피만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끝나면은 조금은 스페셜티 커피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 편하게 되지 않을까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년째 커핑포스트 그리고 블랙로드라는 스페셜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맛이 나고 깨끗한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게이샤 커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카마라, 워시드 이런 진득하고 산미가 가득해서 입안에 군침이 도는 커피들을 사실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매번 손님들이랑 겪는 가장 큰 괴로움 중에서 하나가 손님들이 딱 저를 보자마자 제가 바리스타로 있을 때 전 산미 있는 커피 싫고 고소한 걸 좋아한다 얘기할 때 아직도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맛이라는 말만 얘기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게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하고 있는 커피나 이런 것들이 모욕당하는 느낌도 들었고 뭔가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손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좋은 커피를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그거 한번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싫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손님들이 싫어지더라고요. 종종 멘탈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제 6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사실 좀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죠. 산미를 왜 싫어할까? 왜 고소한 커피만 찾게 될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산미 있는 커피를 팔고 이런 커피가 왜 비싼지 그거를 그 손님들에게 막 구구절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손님을 배려한다기보다 뭔가 그 손님을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의 거의 80%가 산미 없는 커피입니다. 20%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커피를 하고 있죠. 이 블랙로드라는 쇼룸이나 쇼핑몰을 통해서 산미 있는 커피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산미 없는 커피를 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고요. 참 그래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 산미 없는 커피라는 게 웃기게도 저희가 이 산미 있는 커피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 안정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 산미 있는 커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연 산미 있는 커피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커피인이 과연 한국에 어느 만큼 있을까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로드라는 이름을 가진 매장에 뭐 달달한 음료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정말 산미 있는 커피 하나만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해봤습니다. 대신에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가득 넣어놨어요. 컨텐츠들도 컬렉션도 할 수 있고 뭔가 기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었는데 웃긴 게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아주 소소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전히 산미 있는 커피만 했으면 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신만하는 커피는 도무지 돈이 되질 않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넘쳐나는 것도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집요한지 한국 로스터가 아니라 해외 로스터들 커피도 막 사서 먹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손님이 막 확연히 늘었다기보다는 들어오자마자 산미 없는 커피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보다 들어오면서 나 산미 있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의 층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커피를 하는 브랜드가 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전국적으로 많이 모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산미 없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판매하고 싶은데 그런 걸 팔지 못할 때 사람들이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만 팔아서는 이 커피라는 걸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커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커피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먹고 살고 안정적인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커피들을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스페셜티 커피는 자아실현과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그나마 좀 산미 있는 커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마셔야 됩니다. 이 산미 있는 커피를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제가 납품 관련된 미팅을 하면서 이런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요즘 산미는 게 유행이죠. 우리 카페는 커피 맛이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산미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정말 뜯어 말립니다. 산미는 커피를 매장에 판매해도 내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면 어떤 손님이 딱 한마디만 해도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고 다시 산미 없는 커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산미 있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도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미 있는 커피를 찾는 층이 탄탄하다면 굳이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라면 농도가 정말 좀 마시기 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농도의 커피를 만드셔야 이 산미 있는 커피가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완전 새로운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산미랑 다르구나, 이거는 굉장히 마시기 좋은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을 선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전문용어로는 TDS가 1.2에서 1.4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산미 있는 커피라는 것도 소수를 위한 건데, 농도조차도 너무 소수를 위한 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층 자체가 너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집을 버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좋아할 만한 농도로 커피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커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스페셜티 커피의 가격이 이제 정말 비싸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밥 한 끼보다도 비싸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이 싼 게이샤 커피나 이런 커피들은 도무지 이 노트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손님들에게 뭐 한 잔에 만 원짜리 커피를 드리는데 게이샤 커피이지만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손님들이 공감을 잘 못하게 돼요. 자스민 느낌, 베르가못, 오렌지나 뭐 피치, 그런 다양한 노트들이 나온다고 해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맛 나는데, 심지어 게이샤 커피 마시면서 아 이거 고소해서 좋아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싸면서도 여러 가지 커피들 중에서 그나마 구분될 만한 커피,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거든요. 수많은 스페셜티 커피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맛보면서 인생이 완전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 중에서도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커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많이 안 접해본 사람들에게는 이 에티오피아 커피를 적절한 농도로 만들어서 먼저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입니다. 너무 단순히 커피 맛과 향에만 모든 가치를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설득할 때 이 커피의 맛과 향으로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음료 한 잔을 마시는데 한 잔에 5만원이다. 솔직히 설득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커피가 비싼 이유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손님들에게 해준다면 손님들은 하나의 문화를 마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한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좋은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한다는 건 음료 한 잔을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전체의 문화를 알린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추출 도구에 대한 얘기나 이 커피를 재배한 농부의 삶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광고우가 마셨던 커피다, 아니면 나폴레옹이 유배당할 때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단 한 가지 좋았던 게 이 커피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즐거운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다섯 번째는 많이 아는 것보다 즐거운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놓쳤던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요, 커피를 하다 보면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람이 커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커피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카페 사장님들보다 커피를 이제 막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커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이 카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렇게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조차 안 갖추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기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즐기는 무드,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무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이 커피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만큼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한 잔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고등학생 시절에 먹었던 그렇게 좋은 커피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커피를 힘들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커피를 공부하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내가 커피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커피 공부하는 게 어렵고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데 계속해 나가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커피가 어떤 부분이 즐거운지, 커피를 할 때 즐거운지 그런 것들을 먼저 물어봅니다.
해서 이 커피가 나는 아직도 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커피를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도착지는 비슷하기 때문이죠. 모두 즐거워하세요. 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